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줌마. 시끄러. 아줌마 왜? 지금. 나는 듣기 싫어하는 거 여기 사지 마요. 당신 집. 전라도 가서. 이런 미친 저 아줌마가 있어. 전라도 정장 돌아 타고. 지역 관계이나 부추기고 이런 못된 자 먼저 욕했잖아요. 우린 욕 안 했는데. 미쳤지 니가. 뭐? 시발. 야 이 새끼 어따 욕해 임마. 다시 말해봐. 끄럽다 시끄러. 이 새끼 어따 욕해 임마. 꽃뱀 김단이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안동 12지역 깨어나라. 우리 서울의 소리와 포항 촛불 행동 미국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윤석열 아직도 좋아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 촛불시장 주민 여러분들, 김건희는 술집 여자 노부의 손이라고 합니다. 정신차려야 하겠지. 아직도 윤석열이 방사능 오염물질을 뿌리면 여러분들 장사 될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순리 자, 어마이 순리야. 저도 시도해 봤는데 족도시장 장인들이 입도 욕도 못해 넉나가가지고 독수리 삼총사 화이팅! 공유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공유 가능합니까? 그러겠지다 윤석열이. 독도 주민들 핵오염수 방류 안 됩니다. 내일 저 굉장한 집회에 나오세요. 자, 공식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우리나라와 공유하자는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한상 반도체도 공유하자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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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아 조금 가끔 감사합니다. 대로 넘쳐. 아, 정말. 아,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눈물을 타도 외쳐서 기분 나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는데 기분 나쁘신 분 있으신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울프그룹만 받아내십시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 못하는 분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진일 배운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수호자태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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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윤석열이 타도 되는 날까지 싸우러 나가세. 국정농단 주가조작법 김건희를 구속하라. 민중파괴 검찰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3주 동안 하도 시작! 우리 서울의 소리나 깨어있는 시민들도 함께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될 거야. 야, 일로 와봐. 얼마였으면 일로 와봐. 내가 75살이다. 이놈들 늙은 놈들이 방구석 앉아서 조선일보나 보고 그 말만 듣고 그 서영수는 김건희 얼굴에 비춰가지고 이쁘다고 윤석열이 찍어주고 에이 배맛도 보던 인간들. 우리 영도 주민대표니 우리를 바라보면서 빨갱이라 그러고 욽을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지나가신 분. 우리가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이 정말 입에 담기도 귀찮은 그 김건희가 결혼하고 다음날 인간 남자 간통했다는 이야기가 저런데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아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갔는데 아 이게 거짓이면 조심 말대로 김건희가 한동훈 시기에서 벌써 여기 와서 압수수색하고 잡아가지 이런 소리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진실된 거니까 그래 아시오. 드디어 독도가 보입니다. 대통령은 외교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제2항은 영토를 보전하며 제3항은 영화 통일을 위한 성실한 몸을 지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평도박도하는 요녀 김건희 심화 속에 놀아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일본 시다 후지오의 해가 되어 해벽간 전원일제 방결을 무시하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화해자인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이 부담하게 하여 탈취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동의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마저 공유하는 등 무지, 무식, 무능, 무책임한 야가치이며 범죄자가 되었다.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지질배국로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김건희를 깜빡으로 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독수리 삼형제 안혜우, 정대택, 백은종은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한국 땅, 윤석열은 내국노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독도를 찾아 구합니다. 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내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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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 좀 안 하구나. 신기가 있어가지고 저거 찍어라 찍어가지고 저 김건희한테 보내야 된다.